안녕하세요. 아태조아 채널의 다이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수어 찬양은 히즈윌의 우리는 양치기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처음에는 좀 빠른 부분이 있어서 수어가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양치기, 멋진 집은 없어도. 우리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등이 위로 아닌 상태에서 앞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우리는 양치기. 일단 양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 검지를 펴셔서 반 정도 구부려주시고 양쪽 머리 위에서 앞으로. 양입니다. 양치기는 양을 돌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양을 책임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을 책임.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면 책임, 의무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수어는 엄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중간에서 흔들면서 밖으로 나가주시면 사람 수어예요. 그래서 양을 책임지는 사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양을 돌보다. 돌보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검지하고 중지를 펴서 반 정도 구부려 주시고 눈앞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돌보다, 지키다 이런 뜻의 수어가 돼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찬양에서는 양을 기르는 사람, 목자라고 하는 뜻의 수어를 사용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수어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을 먹이다. 엄지만 펴주시고 다른 손으로 손바닥이 위로인 상태로 이 엄지를 쳐주시면 돼요. 새끼손가락 있는 부분을 이렇게. 먹이다 혹은 기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 수어는 합해서 목자라고 하는 뜻의 수어도 돼요. 양, 기르는 사람. 이렇게 저는 찬양에서 사용을 했고요. 멋진 집은 없어도 일반적으로 멋지다는 검지만 펴서 코 앞에서 손을 구불구불 하면서 밖으로 나가주시면 멋지다 이런 뜻의 수어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집이 좀 더 호화롭다, 고급스럽다는 뜻으로 손 이 상태로 코 쪽으로 이렇게 오므리시면 안 되고요. 고급지다, 고급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집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멋진 집은 없어도 없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검지하고 중지를 펴서 턱에 사선으로 대주시면 없다입니다. 없어도 뒤에 반전수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뜻의 수어는 오른손을 손바닥을 위로 한 상태에서 그대로 뒤집어주시면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우리는 양치기. 멋진 집은 없어도. 푸른 초장 밤하늘이 모두 우리 집이죠. 일단 푸른 초장. 푸르다 파랗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일반적으로 손바닥을 뺨에 대고 아래로 스쳐 내려오시면 푸르다 파랗다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위로 올려줘서 표현을 해줬어요. 이거는 녹색 그린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인데 사실상 뒤에 초장이 녹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줬는데요. 아래로 내리시면 푸르다 파랗다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줬고요. 푸른 초장 잔디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손바닥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본 이 상태에서 손끝이 위로 하시고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살짝 벌려주시면서 해주시면 잔디나 풀을 의미합니다. 푸른 초장. 밤하늘. 밤하늘은요. 일단 밤은 양손바닥을 밖으로 한 상태에서 안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면 크로스해주시면 밤이고요. 그리고 하늘 수어는 아까 푸르다. 푸르다의 반대로 이렇게 손바닥을 밖으로 펼쳐주시면 밝다예요. 푸르다와 밝다 앞에서 하늘 수어가 됩니다. 그러면 밤, 하늘이 되는데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타라고 한 뜻의 수어를 사용했어요. 까마타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스쳐서 내려주시면 까마타, 검다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하늘 수어를 해줬습니다. 밤하늘, 모두 우리 집이죠. 모두 전부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을 둥글게 표현해주시면 모두 전부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이때 손을 겹치지 마시고 새끼손가락까지만 닿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의 수어가 되니까 겹치지 마시고 모두 우리 집이죠.
푸른 초장, 밤하늘이 모두 우리 집이죠. 우리는 양치기, 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양치기는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양을 위해서라면, 양을 위해서, 뭐뭐 위해서라고 한 드레스와는 왼손은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검지만 비셔서 이 검지가 손바닥의 위를 보이게 해주세요. 이때 왼손바닥에 닿게 처음에 시작하셨다가 이 검지를 밖으로 나갔다가 손을 돌려서 다시 왼손바닥에 붙여주시면 뭐뭐 위에서 이런 뒤에 수어가 돼요. 위에서라면 뭐뭐라면 이라고 한 뒤에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등이 밖을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검지만 붙여주셔서 손등에 붙여주시면 돼요. 뭐뭐라면. 우리는 양치기, 양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아 용감한 양치기. 어떤, 무엇, 이런 뜻의 수어는 검지만 비셔서 왼쪽, 오른쪽,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어떤, 무엇, 이런 뜻의 수어가 돼요. 위험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손끝을 이렇게 모아서 가슴 있는 부분에 두 번 정도 치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표정인데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데 웃으면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 위험 이렇게 치시면 위험이라고 한 뒤에 수어가 되지만 가만히 치지 않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몸을 살짝 이렇게 숙여주시면 우려라고 한 뒤에 수어도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렵다라고 한 뒤에 수어는요. 손등이 위로 보인 이 상태에서 가슴 위치에 손을 위아래로 두시고 손가락만 흔드는 거예요. 이때도 표정이 중요하겠죠. 두려워. 두려워. 두렵지 않아. 여기서는 두려움 없다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없다. 용감하다, 용기 있다 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왼손은 이렇게 손바닥을 나를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주먹을 이 배 쪽에 댔다가 주먹을 치시는 거예요. 용기, 용감하다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배를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바닥을 치시면 뭔가 결정하다, 정하다 이런 뜻의 수어가 되니까 반드시 배를 치고 가셔야 돼요.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아 용감한 양치기. 양을 치던 그날 밤에 양을 치던 여기서는 돌보다라고 한 뒤에 수어 사용했고요. 돌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반 정도 구부려 주시고 눈앞에서 돌려주시면 지키다, 돌보다 이런 뒤에 수어가 됩니다. 양을 치던 그날 밤에 날이라고 한 뒤에 수어는 양손을 엄지검지를 펴서 니은처럼 만들어주시고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어깨 위치에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날, 밤에. 아까 말씀드렸죠? 밤에.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수어,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왼손은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를 왼손 바닥에 붙여주신 다음에 다른 손 네 개는 그대로 붙여서 내려주시면 돼요. 양을 치던 그날 밤에. 하늘의 빛이 우리를 둘렀지. 하늘 수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 하늘의 빛이. 빛이라고 한 뒤의 수어는 손을 살짝 오므린 이 상태에서 손을 피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빛이 비추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빛이 오다가 세상을 이렇게 비출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비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엄지를 세워주시고 나를 지칭합니다. 빛이 우리를 둘렀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줬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빛이 내려오면서 우리를 둘렀다. 이렇게 하늘에 빛이 우리를 둘렀지. 한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한 천사. 천사는요. 하야타라고 하는 뜻의 수어와 그리고 날개를 표현한 수어 두 개를 합하시는 건데요. 일단 하야타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검지로 이를 가리켜주시면 하야타, 희다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해주시면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이르되 말하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양손 검지를 비셔서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해주시고 입 앞에서 한 손씩 앞으로 나가주시면 말하다.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금지를 나타내는 수어는요. 왼손은 이렇게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으로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금지를 나타낸 수어입니다. 이것도 약간 표정에 따라서는 그 강도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부드럽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뭐 하지 마라. 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크다라고 한 지의 수어는요, 지화로 기억을 아셔야 되는데요.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펴주시고 검지를 반을 접어주시면 키역입니다. 이 키역을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쯤으로 이동해 주시면 크다. 큰 기쁨. 기쁘다라고 한 대수어는 양손을 살짝 오므려 주시고 가슴 위치에서 서로 엇갈리게 긁듯이 표현해 주시면 기쁘다라고 한 대수어가 됩니다. 큰 기쁨의 소식. 소식이나 소리 이런 대수어는 검지를 펴서 반 정도 구부려 주시고 귀를 두 번 정도 가리켜 주시면 소식 혹은 소리 혹은 듣다 라고 한 뒤에 수어가 됩니다. 전하노라, 전하다 라고 한 뒤에 수어는 양손을 주먹을 쥐시고 손등끼리 위아래로 이렇게 포개신 다음에 위에 있는 손을 앞으로 나가면서 손을 펴주시는 거예요. 전하다, 전하다. 이때는 좀 더 다수에게 말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우리들을 위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는 그런 표현을 한 수어인데요. 주먹을 쥔 이 손을 돌리면서 검지만. 이때 손등이 밖을 보이게 마지막에 해주시고 돌리면서 마지막에 검지만 돌려주시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동네는요, 집소어 해주시고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수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장소 수어는 손등이 위를 보이게 한 이 상태에서 손을 오므려 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어디어디에 혹은 장소를 나타내는 수어입니다. 집소어 해주시고 장소를 나타내는 수어를 해주시면 동네라고 한 뒤에 수어가 되는데요. 집소어 해주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고요. 동네. 다윗의 동네에 우리들을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우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정말 놀라운 얘기. 구주는요, 구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에 주라고 한 뜻의 수어 두 개를 합하시는 건데요. 일단 구하다, 구원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엄지를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검지만 펴서 왼손에 엄지를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구원 혹은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라고 한 뜻의 수어는 지화로 지읒을 아셔야 되는데요. 지화 지읒은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두시면 지화로 지읒입니다. 이 지읒을 옆으로 하셔서 검지하고 중지를 접으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주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합해서 구주. 구주가 나셨다는 태어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손끝이 아래를 향하게 양쪽 옆구리 쪽에 이렇게 내리셨다가 손끝을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듯이 표현한 수어입니다. 나셨다, 태어나다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나셨다는 정말, 정말이라고 하는 수어는 손을 엄지를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 검지 있는 부분을 세워서 턱에 이렇게 대주시면 정말 혹은 진짜, 맞아 이런 뜻의 수어가 돼요. 정말 놀라운 얘기, 놀랍다라고 한 뒤에 수어는 양손 엄지검지를 동그랗게 붙여주시고 가슴 있는 쪽에서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엄지가 가슴에 닿도록 튕겨주시는 거예요. 놀라다, 놀라다. 이때도 표정이 중요하겠죠? 놀라운 얘기, 이야기, 얘기 이런 뒤에 수어는 손에 이렇게 손끝이 위를 향하게 이렇게 펴주시고 다른 손은 오른손의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앞으로 톡톡 해주시면 이야기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정말 놀라운 얘기. 왕궁도 아니오, 멋진 집도 아니오. 왕궁, 궁전, 궁궐 이런 뜻의 수어는 검지만 펴셔서 아까 집 모양처럼 검지를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꾸불꾸불꾸불하게 사선으로 내려오듯이 내려오시면 궁궐, 궁전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왕궁도 아니요. 아니다라고 한 뒤에 수어는 엄지하고 검지만 펴셔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한 손만 하셔도 돼요. 아니요. 왕궁도 아니요. 멋진 집도 아니요. 멋진 집도 아니요. 왕궁도 아니요. 멋진 집도 아니요. 초라한 마구간에 오늘 나셨다네.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시시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수어는요.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앞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초라하다. 뭔가 이렇게 짚고 시시해, 별거 아니네 이런 뜻으로 나타낸 수어인데요. 표정도 초라한. 초라한 마구간에. 마구간은 말이라고 한 뒤에 수어에 집수어 해주시면 되는데요. 말수어는 왼손에 이렇게 엄지를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검지중지만 피셔서 이 엄지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말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주셔야 되는데 말하고 집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흔들지 않고 마구간, 마구간에 아까 장소수어 잠깐 말씀드렸죠? 마구간에 오늘 나셨다네. 오늘 수어는 손등이 위를 보이게 이 상태에서 양손을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 오늘, 오늘이라고 한 뒤에 수어가 됩니다. 오늘 나셨다네. 가사 뒷부분에 초라한을 다른 수어로도 표현해봤는데요. 이렇게 지붕이 있다면 살짝 이렇게 찌그러지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는 약간 찌그러진 초가집을 의미하는 수어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초라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찬양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에 오늘 나셨다네. 어서 가자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이런 뜻의 수어는 엄지만 펴셔서 뒤로 이렇게 넘기셔도 어서 가자 이런 뜻의 수어가 되고 이렇게 손 전체를 빨리 가자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도 가자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어서 가자. 베들레헴이라고 한 뒤의 수어는요. 지문자 비읍과 그리고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떡수어 두 개를 합한 수어인데요. 일단 지문자 비읍은요. 엄지를 안으로 넣어주시고 다른 손가락 네 개는 붙여주시면 비읍이에요. 그리고 떡이라고 한 뒤의 수어는 손을 살짝 주먹을 쥐어주시는데 중간에 구멍을 살짝 만들어주시고 다른 손검지로 이 주먹을 넣어주시면 떡이라고 한 뒤의 수어가 됩니다. 이 두 수어가 합해지면 비읍과 그리고 검지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엄지하고 다른 손 네 개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베들레헴, 장소 수어까지 합해서 베들레헴이 됩니다. 마구 간으로 어서 가자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어서 가서 기쁜 소식 빨리 전하자. 비슷한 수어가 많이 나오죠. 어서 가서 기쁜 소식 빨리 전하자. 빨리라고 한 뒤의 수어는 엄지검지를 이용해서 손끝이 위를 향하게 해주시고 위로 올리면서 두 번 탁탁 붙여주시면 돼요. 빨리 한 번만 해주시면 곧, 곧이라고 한 뒤의 수어가 되지만 두 번 빨리 올려주시면 빨리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빨리 빨리 전하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하다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 전하다. 어서 가서 기쁜 소식 빨리 전하자. 구유 위에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구유라고 한 뒤의 수어는 말이 먹는 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수어 세 개가 합해진 그런 수어인데요. 조금 빠를 때는 먹다 수어를 뺄 수도 있어요. 일단 아까 말이라고 한 뒤에 수어는 말씀드렸고요. 말 그리고 먹다 수어는 손바닥을 입에 이렇게 대시면 돼요. 먹다. 그리고 통수어는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손바닥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둥글게 표현해 주시면 뭔가 이렇게 먹는 그릇을 표현한 그런 수어입니다. 통. 그래서 말 구유 위에 계신을 저는 이렇게 누워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표현을 해줬고요. 이게 서다이고 검지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다이고 이게 눕다예요. 누워 계신 주님이라고 한 뒤의 수어는요. 아까 주라고 한 뒤의 수어에 받쳐주시면 존경의 의미로 주님이라고 한 뒤의 수어가 됩니다.
주님께 누구누구에게라고 한 뒤에 수원은요, 검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대상을 가리키시면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영광 수원은 검지로 볼 한번 찍어주시고 그대로 손을 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다른 손은 받쳐주시고요. 영광, 영광을 돌리자, 드리자. 양손바닥 위로 한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면서 드리는 표현 해주시면 돼요. 구유 위에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땅에 구존하신 이 놀라운 밤에 이는 검지로 앞에 포인팅 해주세요. 이 땅, 땅이라고 한 뒤에 수어는 손끝으로 흙을 만진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손끝을 비벼주시면 땅이라고 한 뒤에 수어가 됩니다. 이 땅에 구주나신 이 놀라운 밤에 이 땅에 구주나신 이 놀라운 밤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